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92년에 태어나신 임신년 원숭이띠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개묘년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금 풍지관에서 풍산점이라는 괴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관지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괴의 형태입니다. 23년도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 안 될 것 같으면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시작하시고 고생이 될 걸 각오를 하셨다면 진행하시되 물러서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겁이 나거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뭔가 했을 때 어그러질 것 같다면 시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시작을 하셨다. 나는 이거 고생이 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업이나 장사나 사업이나 어떤 또 대출을 얻는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아니다 싶은데 무리하게 가실 경우에는 손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연초에 아니면 22년도 지금 이 운세방송 보실 때 마음의 결정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괜히 했다가 후퇴했다가 했다가 후퇴했다가 이거 안 통해요. 23년도에.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 무리하게 하실 경우에 무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손해가 굉장히 막심해질 수가 있는 해다.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요. 뚜렷한 목적이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원숭이띠 분들 갈지 말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동하시는 거. 현재 거주지를 내가 계약기간이 다 돼서 전셋집을 빨리 지금 옮겨야 한다. 이것도 현재 이 집을 매매를 해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다음 집을 원래 구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매매가 지금 뭐 한 3년째 안 된다. 심하면은 어디 뭐 전원주택 같은 것을 이제 본인이 얻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트 시세대로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안 팔리고 있다. 손님이 5년 이상 보러 오지를 않는다. 그런데 매매를 계속 강행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손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운은 사실 23년도 잘 안 풀리실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제가 다른 80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임신년 원숭이띠거든요. 달라요. 임수를 지금 갖고 있는 원숭이란 말입니다. 경신년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거든요. 같은 원숭이띠라 하더라도 원숭이띠는 일괄적으로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우리가 천간의 글자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임수 입장에서 임신년 입장에서 개묘년을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달라요. 경금과 계수가 만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동하시기에는 불리한 해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매매를 하시거나 시작을 하시기에도 정말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 또 현재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 내가 지금 일자리가 없다.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노력을 해오신 상황 같은 경우라면 계속 단계별로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단계별로 가셔야 돼요. 훅 하고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항상 단계별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노력하고 꾸준하게 내가 실력을 쌓아왔다면 당연히 얻는 것이 아주 큰 해가 될 겁니다. 뭐 3년 동안 꾸준히 자격증도 따고 스펙을 쌓아왔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아주 괜찮은 해가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아래 직업, 즉 뭐 일반 사무직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여기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정진을 해왔다 그렇다면 괜찮은 해예요. 그런데 부장급이나 좀 일찍 승진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사급으로 올라왔다.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미 어떤 스타트업 대표다. 이 상황에서는 좀 안일해질 수가 있거든요. 또 현재 회사에서 내가 실력 정진을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껍데기를 포장하려고 한다면 직업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력과 내 전공에 맞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어떤 외부의 인정을 좀 덜 받는 회사고 B라는 회사는 겉포장은 엄청 화려하지만 내가 거기 갔을 때 인정을 못 받는 부품에 대한 부품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겉포장만 화려한 회사다 한다면 B를 선택했을 때 23년 때 굉장히 좌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동으로 꿈꿀 수 있고. 근데 A라는 회사는 나에게 전공도 맞고 명함에 적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정받기는 힘들지만 내실은 있는 회사다. 안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게 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회사, 내게 맞는 회사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23년도 철저하게 실속 위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또 새로운 연애 교제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곧 이제 애정운을 따로 제가 마지막 파트에서 이 주역을 응용한 타로 카드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 두 분 사이는 굉장히 좋아요. 금술이 좋아요. 92년생 분들은. 우리 둘만은 좋아요. 아주 화목하고 아주 돈독하고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워와서 갈질하고 저울질하고 다른 짝은 이런데 내 짝은 이렇고 이렇게 비교할 거리 자체가 마땅치 않은 애죠.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올렸는데 우리는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두 분 사이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결혼식을 안 올려도 되고요. 스몰 리딩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어떤 좀 특별한 결혼식 하셔도 상관없고 특별한 어떤 애정관. 남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는데도 그건 남들 얘기고 다른 사람들 얘기고 우리 둘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도 돈독하다. 심지어 장거리 커플이다. 문제 없어요. 두 분 사이만 그렇다면. 92년생 분들은 본인들에게만 집중하시라. 또 누군가와 복잡한 송사가 얽혀있다. 소송, 재판 이런 것도 얽혀있다. 이런 것들은 돈만 많이 나가요. 변호사비라던가 또 그런 여러 가지 돈들이 나가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비만 나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내게 도움이 되는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송사는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시는 것이 좋고요.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부부 애정과 관련해서 또 건강, 각자의 건강운도 크게 나쁠 일이 없는 한 해입니다. 또 여행을 현재 가고 싶다. 이제 92년생 분들도 여행에 대해서도 갈증이 크실 텐데 22년도 하반기부터 현재 무비자 또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도 소식이 좀 들려오잖아요. 근데 여행 자체는 거기 갔을 때 내가 크게 이득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23년도 이 개묘년에는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왜냐하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여행지에 가셨을 때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또는 새로운 지인이 생길 수가 있고 여행을 통한 아주 즐거운 만남들이 또 본인에게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3년도 오늘 한번 이렇게 베이스를 말씀드려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셨다면 뒤에 사실 월별 흐름은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크게 사업운과 금전운, 직장운,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건강운 가볍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정운 이렇게 순서대로 주역을 응용한 주역 타로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후원 방법 잘 모르겠다. 아직도 댓글 올라오고 있던데 제 영상 보시면 감이 오십니다. 다른 유튜버 방송들처럼 실시간 방송 중에는 채팅창이나 달러 표시 클릭하시면 후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녹화 방송 형태에서는 제목 아래쪽에 땡스 버튼이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커피컵 정도로 후원 가능하시고요. 그래도 방법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매달 그냥 1,990원씩 내는 거 저희 회원 가입 버튼 보실 수 있거든요. 아이폰은 PC 모드에서 그리고 일반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 모드에서 제 채널로 들어오시면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진행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운, 금전운, 직장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월 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양력이고요. 우선 우리 92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1월부터 출발 자체가 조금 순조롭지는 않네요. 금전적으로 나갈 돈들이 좀 더 많고 나에게 돌아올 돈들이 특히 유리지갑인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벌어도 외부에 티내지 말 것. 나를 위한 선물을 막 과감하게 한다거나 내가 살게 이러면서 아 나 적금 깰 거 있어 이렇게 막 과시하지 마실 것. 있어도 없는 척 하실 것.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미 프리랜서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도 하고 있는 일 외에 버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주문 거래라던가
또 해외 투자권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시고 신중하셔야 되시고 주변에 내 눈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 어떻게 지금 앞으로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되도록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비주의를 관찰하십시오. 내 계획을 함부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좋게 말해서 벤치마킹이지 이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많이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3년도에는 조용히 계획하시고 조용히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띠가 바뀌는 2월달 역시 양력입니다. 또 생뚱맞게도 저기 음력 얘기하실까봐 음력 아니에요. 양력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2월 달에는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있죠. 자잘한 고생하셨던 분들은 크게 이루게 되는 그래서 2월에는 매출이 상당히 높아요.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꽤 괜찮은 실적을 이루게 되실 거고요. 상당히 바쁠 겁니다. 2월 달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또 이제 시너지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문서에 사인하는 것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처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확한 타이밍으로 딱딱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달이고요. 또 나 혼자 뭐든지 처리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일 좀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 성격이 반대라도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사업가 모두 2월 달에 아주 기운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양력으로 3월 달 또 우리가 또 펼쳐보게 된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적절하게 들어옵니다. 채용을 지금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내게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고요. 또 금전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3월 달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신다거나 이제 성격이 좀 급한 분들 간혹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저울질 하시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도 되는데 다음 주에 처리도 되는데 이번 이틀 안으로 결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게 상대방의 시간을 좀 무시하시는 타입인 분들은 3월 달에 낭패를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단골 손님을 내가 이제 끊어지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두르시면 안 돼요. 3월 달에 좀 느긋하게 어차피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3월 달에 좀 천천히 기다리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달라라는 거죠. 이제 봄 4월 달로 딱 가시게 되면은 이제 바람이 두 개가 포개어진 상황이 나오네요. 2월 달만큼은 아니겠지만 4월 달에도 꽤 괜찮은 실적 그리고 수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자신감이 크게 회복될 만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상반기 중에서 2월에 이어서 4월 달도 본인이 일궈 놓으실 수 있는 큰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을 거예요. 4월 달에는 지금 눈 감고 있잖아요. 여자분이. 내 귀를 흐리게 하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좀 달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에 있어서 1월 달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상으로 두 배로 4월 달에는 내게 막 이거 투자해라. 내게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어떤 특정한 사사로운 자신의 목적 때문에 나의 이득 때문에 본인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달도 볼까요? 양력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행사가 많죠. 자, 여기서는 돈 나갈 일과 돈 들어오는 일들이 밸런스가 아주 적절한데 사람들이 좀 말이 많아져요. 본인을 두고. 원숭이띠가 뭐 잘하든 못하든 자기들 할 일인데 새로운 일에 내가 손을 대는 것은 별로 구설이 없고요. 기존 하던 일을 하실 때는 이전까지의 그 관계들이 갑자기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확 끊어질 수가 있어요. 나랑 뜻이 달라지거나 그 사람들과 나랑 더 이상 한 공간에 있기가 어려운 거죠. 5월 달에는 좀 이별하는 일, 나랑 끊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5월 달 운이고요. 이제 6월 달 볼게요. 지금 마지막 카드죠. 상반기에. 6월 달은 이것도 좋은 게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산합이라는 괴 자체가 소액은 아주 잘 돌아요. 돈이. 돈의 흐름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사고 싶었던 것들도 6월 달에 넉넉하게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상반기 동안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6월 달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챙겨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물질적인 혜택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다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나 투자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약간 다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4월 달에 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한테 달달한 말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6월 달에도 요거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게 신비주의로 1월 달부터 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인간관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의 그 금전 구조 자체가. 그래서 6월 달에 으스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인데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대접 또는 작은 금전적인 선물들을 좀 받을 일들이 6월 달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 볼까요? 7월달 휴가철이잖아요. 자, 7월에 뭐 지금 좀 해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상반기에 조심해야지라고 웅크리고 계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7월에는 우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쓰는 돈만큼 돌아오진 않아요. 그럼 뭐 커피를 사건, 밥을 사건, 아니면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해주는 거.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대신 일해주고 교대해주고 뭐 이거는 뭐 크게 손해될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주춤하거든요. 내가 10만 원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러면 10만 원만큼 들어오면은 이제 손해는 아니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내가 썼는데 5만 원밖에 안 돌아오는 상황이 7월 달에 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약간 좀 계산적으로 내가 태도를 취할 필요는 있어요. 아, 쟤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안 돌아올 애다. 그럼 좀 적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 사람에게 좀 이기적으로, 이중적으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주고받는 것들이 똑같을 순 없거든요. 내가 적게 주고 적게 받으면 돼요. 많이 주면 아예 포기하시거나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게 사실 낫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줬을 때는 많이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조사를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7월에는 움직이시라. 뭐 굳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차단하세요. 나한테 일을 떠넘기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7월 달에. 그러면 8월 달, 우리가 8월을 또 보면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되는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뭐 이동을 하신다거나 어떤 투자를 하시긴 상당히 부적절한 상황이시고 오히려 그동안 해오셨던 거 22년도 하반기부터 쭉 손대왔던 일 처리에 대해서 이제 8월 달에 좀 약간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을 좀 대셔야 될 수 있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수 있고 내가 사업가라면 아래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수 있어요.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관찰을 하시고 조사를 하신 다음에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 8월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아마 금전적인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로 낭비하시면 안 되고 쓸데없는 돈 쓰시면 안 되고 1월부터 7월까지는 돈을 조금 현금을 아끼면서 진행을 해오셔야 됩니다. 8월에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아니면 8월 이후에 어떤 목돈 예비가 될 사건이 생길 것을 8월에 뒤서야 알게 되어가지고 내가 난처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양력으로 9월달 또 살펴보자면 9월달 자, 9월은 이건 괜찮아요. 왜냐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8월 달에 있었다 하더라도 9월 달에 이제 서서히 월 중순 넘어가면서 9월 한 15일, 16일 넘어가면서 회복이 되는 상황. 아마 23일부터는 확실하게 그 부분이 보일 텐데 꾸준하게 해오셨던 사업에서도 발전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외국에 어떤 투자한 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돌아오는 거예요. 풍족해지는 운입니다. 9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하순부터는 확실해지는 거고요. 중순부터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 10월 달도 한번 볼게요. 10월은 상대방끼리 계속 기싸움했었던 일들이 이제 풀립니다. 화해 모드입니다. 10월에는 내가 또 연인과 싸웠다거나 아니면 동업자랑 의견이 크게 엇갈려서 이럴 거면 우리 그냥 각자 하자 이렇게 된 상황 이런 것들이 자잘한 그런 갈등들 불신들 이런 것들 해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10월 달에. 근데 이제 지출 관련해서는 이제 9월에 조금 회복 상황이 보였다가 10월 달 들어서 내가 큰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할 만한 여유가 좀 부족해지죠. 그래서 장기적인 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일을 벌일 만한 여유는 아직 안 되시지만 그래도 낭비 줄이고 좀 역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신다면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되도록 내가 해야 되는 목표 그리고 바깥
어떤 그 외부적인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결속이나 결속과 내부적인 관리에 치중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도 볼까요? 자, 11월은 이제 또 23년도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필요한 곳에 고정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는 하셔도 11월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알고 보면 당장 필요 없는 곳에 돈 나가는 데도 꽤 많아요. 상당한 이득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좀 더 11월 달에는 계산적이고 좀 더 신중해지고 좀 더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들과의 관계 자체도 필요 없는 인연들이 좀 많다면 11월에 좀 칼질을 하셔야 돼요. 잘라내기를 하셔야 돼요. 내 쪽에서 먼저 차단하고 내 쪽에서 먼저 거르기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도 볼게요. 12월 달은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거 지출도 또 생기네요. 그러니까 역시 계산을 해보면 9월 달 중순부터 조금 운의 흐름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11월, 12월 달에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때도 돈을 조금 비축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24년도, 이게 23년 돈이니까 24년도의 상반기에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또는 너무 무리한 어떤 일을 시도를 하고자 했을 때 이 12월 달은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줄줄 세고 있는 것부터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금전, 사업, 직장운 쭉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하고 주사위 점에서 나왔던 것들과 이야기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운행을 하실지 참고사항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건강운으로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양력 1월 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운은 양력 1월 달에는 점차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작이 되는 아주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근데 피곤한 감이 좀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22년도에 워낙 시달리셨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아무래도 되도록 상승 중일 때 건강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관리라든가 꾸준한 운동은 필수겠죠. 그리고 이제 띠가 바뀌는 2월 달 상황을 또 살펴보자면 역시 1월에 이어서 1월에는 건강했다 하더라도 2월 달에는 정신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는 달이고 그리고 드시는 거 소식하시는 게 좋으세요. 2월달은 너무 과식하시면 안 되고 좀 적게 드시고 배가 고플 정도로 드시면서 몸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 달로 파악이 돼요. 일에 너무 내가 몰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다가 무리한 운동으로 이어져서 약간의 부상이 생긴다거나 그게 이제 2월달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월은 크게 나쁜 달은 아니거든요. 3월은 1월달, 2월달에도 크게 아플 일도 없었지만 3월 같은 경우는 지금 괴 자체가 풍산점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수술이라던가 뭐 사고라던가 이런 것도 1월달, 2월달, 3월달은 보이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탈이 날 수 있다면 주로 음식 드시는 부분에서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평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리만 잘하신다면 1월달, 2월달, 3월달은 별탈 없이 뭐 아프더라도 감기 정도? 그 정도 이제 걸리실 수가 있고 진짜 조심하셔야 될 요 4월달이에요. 이 4월달은 요즘 잘 보이세요? 호수아비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좀 눈높이를 낮추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겸손하셔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이 괴 자체는 만성적으로 계속 달고 살았던 어떤 비염이라던가 또 비만 오면 무릎이 아프다던가
먹던가 아니면 두통 때문에 계속 어떤 약을 달고 사는데 또는 비타민이라고 내가 영양제라고 알고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간에 해롭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나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섭취를 하고 가까이 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내가 거꾸로 해로운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4월달이에요. 좀 이제 재점검이 필요하고 상반기의 첫 번째 고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5월달. 5월달은 이것도 이제 약간 2월에 이어서 비슷한 조언이 좀 들어오는데 내 욕심이 너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을 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집중을 하시거나 몰입을 하신다거나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나 아니면 안 돌아가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에너지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생활의 리듬 자체가 깨집니다. 그래서 드시는 거, 체력 관리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곳에 내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아픈 건 빨리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운동을 하지 말걸. 헬스장이나 요가를 하시다가 내가 오히려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넘어진다거나 다친다거나 뭐 담에 걸린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치료비가 더 깨지는 상황. 차라리 자신 없으면 5월달 에는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계획표를 안 짜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6월달은 두 번째 고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6월달은 산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해오신 분들도 6월달에 비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무시하셨던 어떤 상황 또는 내가 계속 외면하고 있었던 신경통, 치아에 관련된 것 수도 있어요. 목돈이 깨진다고 생각하셔서 이빨이 아픈데 빨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지 않고 아유 돈 좀 모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셨다가 크게 된통 당할 수 있어요. 6월달에. 그러니까 뭔가 몸에 이상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6월달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달이죠. 자, 7월은 휴가철인데, 자, 이때는, 우리가 또 산만해지고, 또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걷기 운동이라도만 30분 하셨다거나, 산책을 하신다거나, 이게 좀 본인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셨던 것이 조금 늘어지고, 또 게을러질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움직이지 않는 만큼 아플 수가 있어요. 8월달, 이제 넘어갑니다. 7월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병을 키울 수가 있는 상황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고요. 8월에는 또 어떠하냐. 8월에도 방해요소가 좀 들어오네요. 8월부터 사주적으로는 가을 입추가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 노이로제 또는 어떤 진통제 같은 걸 드셔야 될 수도 있고 또 자잘한 것들 때문에 내가 좀 시달릴 수가 있어요. 큰 병은 아닌데 그냥 자잘한 거 신경 쓰이는 상황들 허리가 삐끗삐끗 아프다거나 또 이제 손목이 시큰시큰 아프다거나 병관일 정도는 아닌데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좀 약간 짜증나는 상황이 8월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9월달 자 9월 넘어가서 9월부터는 운이 다시 또 좋아지는 흐름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너무 나 아니면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누군가를 간호를 해야 된다거나 또 어떤 사람과의 대면 때문에 내가 아플 일이 생길 수 있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대방 때문에 아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9월달. 그러면 10월달. 10월달은 또 좋아요. 10월달 보면 불꽃이 두 개가 겹친 모양인데 불이 두 개가 겹쳤다. 몸이 아플 만한 일은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나왔다 그런다면 몸 때문에 아픈 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획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꿈자리가 사납다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된다거나 불면증이죠. 아니면 몸이 항상 수족냉증 같은 데 시달렸던 사람한테 고열에 시달린다거나 또는 눈이 침침하다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병증 때문에 잠깐 놀랄 수는 있어요. 이명현상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상한 거 들려 이러면서 귀에서 뭐 이렇게 달팽이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계속 여기 지금 불편함을 겪어요 하는 일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이상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하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평생 동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이때 가을에 아픈 거는 특히 10월 달에 아픈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차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요.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 11월 달 살펴보자면 이거 아주 좋은 부분이거든요.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도 몸이 아픈 일은 아니에요. 근데 11월 달은 오히려 더 게을러질 수가 있고 1년 중에서 살이 찐다거나 또 이제 좀 불편하죠. 이 살찌는 현상 또는 저는 좀 말랐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마음은 오히려 이 11월 달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중에서 편안할 수 있거든요. 밸런스가 가장 잘 맞아요. 원래 그것 때문에 밸런스가 더 잘 맞기 때문에 내가 좀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찌고 게을러지고 그러면 12월달 발음이 좀 셌네요. 12월달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이제 크게 내가 가진다라는 뜻이거든요. 12월달 이때는 입맛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내가 식욕이 바뀔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또 무리를 할 수 있어요. 간병을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일을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또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너무 무리하게 신경을 쏟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의 병이 생길 수는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1년 동안의 운을 봤을 때는 크게 여러분들이 아프다거나 크게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할 만한 일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애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력 1월달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 섭섭한 게 있었네요. 두 분 사이에. 서로가 언제 화해하지? 상대방이 먼저 화해할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좀 이해해 줄 필요성이 없을까요? 우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냉전이나 서로가 좀 떨어져 있거나 좀 시간을 갖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다거나 1월 달에는 되도록이면 내가 먼저 좀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연결되기는 좀 어려워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 2월 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2월은 다소 정체 구간이에요. 두 분의 만남 사이에서 정체 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호감이 있었다가 지금 아예 그냥 그 호감마저 친구 관계로 묶여져 버렸다거나 또 성격이나 다른 것들 모든 것들 다 잘 맞는데 썸이 이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조금만 여기서 누가 용기를 내면은 남녀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겠지만 서로가 약간 좀 저울질하는 그리고 친구로는 괜찮은데 우리가 만남을 가지기에는 조금 뭔가 2% 부족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월달로 넘어갈까요? 3월달은 지금 눈 감고 있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3월달은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약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멀어요. 둘 관계가. 서로가 필요한 걸 제시를 하지 못하고 서로 딴 곳을 바라보면서 요구만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는 사실 이것까지는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요구성. 약간 매끄럽진 않네요. 1, 2, 3월 달의 애정운 흐름 자체가 매끄럽진 않고 그러면 4월 달에는 또 괜찮아지느냐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 카드예요. 양력이고 이때는 진도가 꽤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4월의 상황은 좀 다른데 꾸준히 만나시고 계신 상황이시고 또 두 분이 바라는 게 서로 합일점이 겹치고 근데 너무 이제 속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럴까 4월 달에는 더 차라리 아끼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하시는 걸 좀 줄여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말, 행동, 태도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4월 달에는. 그러면 5월 달을 또 우리가 또 뜯어보자면 5월은 아주 좋아요. 5월은 그동안 두 분이 쌓아오신 감정 상태가 아주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경제적인 문제가 또 다른 사안으로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애정은 두 분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집안 문제도 있고 종교 문제도 있고 내가 지금 현재 결혼을 해버리면 밑에 동생들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안들 이런 것들이 자잘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6월 달로 살펴보자면 6월 달은 두 분이 아주 진지하게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눈을 똑바로 보고 있죠. 이 눈 피하시면 안 되겠죠. 너무 겉으로 보이는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딱 이렇게 얼굴을 잡고 있어요. 상대방을 계속 관찰하고 상대방이 혹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좀 불안해하는 모양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겉모습만 보게 된다면 6월 달에는 상대방의 진심을 놓칠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내 속도와는 다른 그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 속마음을 듣고 싶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7월 달은 어떨까? 7월 달은 좀 생활이 불안정해요.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바빠서 서로 연락 못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컵이 한 잔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떤 일에 지금 막 열심히 치중하고 있다거나 공부에 막 몰입을 하고 있다거나 7월에 이제 어떤 하반기의 시험을 위해서 나랑 만나는 걸 좀 뒤로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위한 어떤 희생? 나는 좀 약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 그게 7월 달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 8월 달 또 단분을 살펴보자면 달이 떠 있고 요 카드는 자주 나온 카드는 아니거든요. 백조가 지금 이렇게 혼자 외롭게 떠 있죠. 주변에 내 마음을 흔드는 이성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8월 달에. 8월은 이제 사주적으로는 가을이 시작되는데 예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8월 달의 상황은. 다시 만나는 경우는 괜찮아요. 8월에. 외로운 백조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변에 일하시다가 만난 사이거나 같은 직장 안에서 만났다거나 사업하다가 거래처 관계로 만났는데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그냥 그 이상 발전하기 좀 어려워요. 8월 달에.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 친구로 시작했으면 다시 친구로 돌아오고 연인으로 시작했었는데 뭔가 일이 생겨서 멀어졌었던 관계라면 다시 연인의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 재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회. 어떤 다시 재결합. 이런 것들이 8월에 이 이슈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뢰복이라는 카드거든요.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헤어졌던 분과 다시 8월에 늦은 휴가를 갔던 그 휴양지에서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9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어떻게 되느냐. 9월 달에는, 두 분이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넘기는 좀 만만치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두 분이 함께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풍족하고,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두 분이 만나시기에는 그다지 걸림돌은 없습니다. 자주 만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게 9월 달의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리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두 분만 좋으시다면 만나시면 돼요. 아무 걸림돌이 없어요. 그럼 10월 달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선인장이고 한쪽은 연꽃이죠. 자, 이것도 그래도 살펴보자면 좀 마음이 좀 착잡하고 복잡하고 지금 좀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0월 달은 상대방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아주 치명적인 그런 관계라서 나도 그 사람을 놓기가 어렵고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한 사람을 두고 양쪽에서 나를 택할 거야 저쪽을 택할 거야 라고 경쟁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각관계 사각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쪽이 잘하냐 저쪽이 잘하냐 저쪽을 내가 몰아내고 이쪽에서 쟁취해야 돼. 그럼 불타는 어떤 목적에 막 내가 몰입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좀 상대방과 내 사이가 부담스럽고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이 얽혀 있어요.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도 살펴볼게요. 불구스름한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괴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멀리 야자수 나무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마음이 붉은색을 뜻하는 것처럼 많이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고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실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날카로운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좀 무례한 사람으로 내가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월 달도 볼게요. 말이 막 지금 흑마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뒤에 하늘이 기후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 상태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달에 또 말실수를 할 수 있다면 12월 달에도 이어서 내 태도가 정반대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괴롭히는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고 나는 좋아하는데 계속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상황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정반대의 어떤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 그게 내 마음이 아닌데 그게 내 진짜 마음이 아닌데라고 후회하시지 않도록 일치되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똑바로 전달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